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가 어렵게 광역교통망 구축에 나섰지만 교통망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중단된 지 7년 만에 재개된 광양망권 광역행정협의회. 여수 순천 광양시장이 수차례 모여 우여곡절 끝에 올해 첫 광역시내버스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 이뤄낸 성과물이기는 하지만 교통망 구축 외에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은 여전히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정부에 꾸준히 제기했던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이순신 대교 국가관리 등은 답보 상태입니다. 3개 시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공동으로 건의했지만 예산 편성의 어려움 속에 채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업이라면 광양망권 상생 발전을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공동 대응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교통 등 도시의 시설 인프라뿐만 아니라 관광, 환경, 문화예술 등 다양한 정책 분야의 갈등과 문제점을 행정협의회의 협의 조정 등 실질적인 역할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거창한 사업보다는 지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사업이라도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벗어나 양보와 상호 지원을 통해 협력할 사업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행정협의를 운영하다 보면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조금 더 이해를 한다면 더 완만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수 고흥 연육 연도교 준공과 발맞춰 고흥군의 행정협의회 합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 어렵게 다시 구성된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 광양망권의 구체적인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협력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